용주사 중진 비상대책위원회 강설스님 징계가 공권정지 10년으로 확정됐습니다.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어제 98차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강설스님은 용주사 문제와 관련해 무분별한 폭로 등 숭풍을 실추한 혐의로 지난 10월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10년 징계를 받았습니다. 재심호계원은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채탈도첩과 재적징계를 받은 원두 스님과 종원 스님이 청구한 재심과 특별재심청구심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.